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영어 영문학부 18학번 조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여성영어학과 18학번 김나연입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영화 보기. 좋지. 집에서는 다 불 끄고 그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맞아, 느낌이 달라. 맞아. 그래서 난 집에서 스피커 없고 해가지고 맞아. 딱 영화를 보는 거 되게 좋아. 스피커 필수. 진짜 필수. 그리고 난 음악 듣는 것도 되게 좋아. 되게 비슷한데 나도 혼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 영화 돌려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는 한 번 본 영화를 계속 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고 음악도 팝송 듣는 거 좋아. 맞아. 나도 팝송 되게 좋아. 그럼 넌 인생 영화는 뭐였어? 내 인생 영화는 나는 음악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라라랜드랑 원스랑 나는 나는 나도 음악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나도 라라랜드랑 나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한국 영화인데 여자 주인공 귀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삶을 찾는 그런 내용이다.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때만큼은 되게 여유로워진 것 같아. 나도 막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영화를 보면서 좀 맞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너는 뭔가 노래 들을 때 기분 전환 되는 노래 있어? 되게 신날 때 듣는 노래? 내가 작년에 우리 언니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갔었어. 근데 그때 파리를 갔었는데 그때 되게 비가 많이 왔었단 말이야. 근데 그날이 생각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라우브 팝송 중에 라우브라는 Promise in the Rain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여행 갔던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라우브의 Promise in the Rain이 나의 인생 영화. 나도 그거 되게 자주 듣고. 진짜. 너는 우울할 때 듣는 노래가 따로 있어? 근데 하루의 끝이라고 종현 노래야. 너무 좋아해. 진짜 이전부터 종현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맞아. 그거 들으면 진짜 수고했다는 말이 안에서 나오니까 그게 되게 마음을 가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버킷리스트라기보다 대학교에 와서 무엇이든 진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기회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절대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경험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진짜 주저하지 않고 그냥 질러보고 맞아. 무조건 뭐든 무조건 뭐든 그게 나중에 뭐 흑역사가 됐던 거든 솔직히 질러봐야 되는 거야. 저는 연영과를 오기 위해서 정말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방에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수시도 다 떨어지고 정시도 다 떨어졌는데 인하대만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더 꿈같은 순간이었는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연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오는데 그 순간에도 나는 할 수 있어. 뭐 헛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있어야 어디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숙명여자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예비 눈송이 여러분. 저 학교 예비 눈. 예비 눈송이 여러분. 3년 동안 그리고 길게는 6년, 7년, 8년 동안 크게 노력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대학교에 와서 더 즐기고 재미있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 대학교의 생활도 정말 재밌을 거니까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서두르지도 말고 함께 노력하셔서 꼭 대학교라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틴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